조언으로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또 경제만 사회 선배님, 노심 초사 염려해 주심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수협회를 인천에 처음 인준하게 해주신 내외일보 남익희 대표께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늘 그분은 봉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함께 하려 합니다. 각 지방에서 지혜 지부장님께서 먼 길을 마다 안고 축하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아, 정말 제가 밑에를 내려가 보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을비가 내리는 오늘입니다. 다소 쌀쌀한 일기에도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인천 지회장 이침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 박일서 수석부회장님, 또 김원찬 사무총장님, 박수정 이사님, 홍원식 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멀리 지방에서 부산, 대구, 광양 여러 등지에서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올라오신 지혜 지부장님들께도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당 활동에도 바쁘신데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제2인천 충남 도민의 그 전다수 회장님이야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로 선배님 이하 여러 가수 가족분들 참석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행하는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제3대 인천지의 슬로건을 소통, 단결, 비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간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초석을 다져주신 한옥경 명예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도구에 정말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회원 간의 소통을 이끌고 하나되는 단결을 이루어 단단하고 빛나는 인천제를 만들어 꼭 아름다운 비상을 하겠습니다. 험난한 파도는 배를 좌초시킬 수 있습니다만 훌륭한 선장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인천지의 회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또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혜장으로서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를 가슴에 새기며 인천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에 군림하는 자가 아닌 실천하는 행동하는 리더로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느덧 2015년 가을도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불안은 모두 잊으시고 잘 정리하셔서 또 마무리를 잘 하셔서 다가오는 명예는 보다 발전하는 대한가수협회 가족이 되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한가수협회 가족 여러분, 새로이 꿈꾸며 비상하는 인천지혜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제가 취임하면서 또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잠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전국적인 가요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문화를 표방하는 인천광역시에서 정말 타 도시에서는 정말 큰 전국 가요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인천에서는 아직
그 전국화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꼭 저희 대한가수협회 인천지혜가 내년에는 큰 전국가요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천시민가요제와 주부가요제, 청소년가요제, 실버가요제 등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천지혜가 되겠습니다. 뭐 재정이 많이 부족하신 인천광역시지만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큰 뭐 몇 억씩, 10억씩, 20억씩 들어가면서 한류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인천의 인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수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잘하시는 어린 가수도 많습니다. 발굴해서 키우려는 의욕이 아직 없습니다. 인천의 실력 있는 가수들은 다 중앙으로 뺏깁니다. 그 중앙으로 나간 가수들을 한번 모시려고 하면 1,000만 원씩 줘야 됩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앙으로 보내지 않고 인천에서 선발해서 육성해서 큰 가수로 대한가수협회 인천지혜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비 내리는 날씨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가수 부탁드립니다.